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사람이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로 지연받을 때는 어린 아기로 자라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서 쭉 성장한 과정을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것은 왜냐? 벌써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성인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몇 살쯤 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지음 받았을 때 한 살이지만 그 몸의 성장 정도는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말하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로 나올 때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살에 혹은 25살에도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나이도 아마 요사의 나이로 따지면 한 서른 살 된 그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부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았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여기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지 여기 딸을 낳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인을 낳고 또 딸을 여러 명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언제나 가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쭉 남자 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담과 하와의 가정생활에서 딸을 낳은 것은 가끔 가다가 기록했지 딸 낳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딸을 여러 명 낳고 그 다음 아벨을 낳았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가인이 아내를 취하고 틀림없이 아벨도 아마 아내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아내를 취합니까? 그때는 다른 인종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도 자기 형제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고 아벨도 자기 형제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건 자기 여동생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죠. 오늘날 일본 쪽만 하더라도 벌써 사촌이면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촌이면 결혼합니다. 사촌 간에 아마 결혼 못하게끔 엄하게 막는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것입니다. 한국 제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면 벌써 사촌이면 서로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복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틀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고 그 상처하고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서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배만 다르기 때문에 한 형제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댕기면서 오빠라 해라 오빠라 해라 해가지고서 자기 돈벌이 해먹었다고. 정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복 동생이니까 좋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 사태 예의치 못하면 그만 동생이라고 하고 그러고 살았다. 그러므로 옛날 여자들이 많지 않을 때는 천상 혈연으로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모두 다 친형제끼리 결혼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전하게 된 것입니다. 뭐 우생학적인 면에서는 친형제 가까운 혈연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피가 서로 남남끼리 섞여야 좋은데 뭐 우리 한국같이 좁은 나라에 5,7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한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사돈의 팔촌이라고. 뭐 굉장히 성이 다르지 싶어도 5,7년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함께 살았는데 뭐 사돈의 팔촌 안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다 소질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질을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농사하는 소질이 있고 아벨은 농사하는데 별 재미가 없고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이 소질이 있고 재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소질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 소질을 개발해 줘야 돼요. 소질을. 자꾸 애들 보고 인류대학만 가라고 인류대학 가라 인류대학 가라고 쥐어박지 말고 소질을 살려줘야 돼요. 나는 요번 우리 대학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회 할 때 좀 별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질이 뭔지 발견해가지고서 그 소질을 개발해서 직업과 자기의 취미가 맞는 그것을 택해라. 그렇게 하면 제일 행복해진다. 자기의 소질은 따로 있고 직장은 따로 있으면 늘 괴롭다. 자기 소질과 취미가 자기 직업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반드시 인류 대학을 가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못 감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다.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소원대로 인류 대학을 갔더라면 지금 외과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병원에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됐다. 그리고 지나가 보니 대학 못 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일 그때 대학 갔더라면 지금은 나는 의사 됐어. 나는 의사 된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또 스타일도 의사 같지 않습니까? 뭐 의사해서 자원 예수도 안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좌절되고 낙심될 때 정말 예수 믿게 되고 그러고 그 길로 소명받아서 신학을 들어왔으므로 오늘날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말하기를 기왕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입학원선에서 인류대학 들어가면 좋고 인류 못 들어가고 2류에 들어가면 더 좋고 떨어지면 제일 좋다. 왜? 그 4년 동안 돈 들여가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제 GNP 3,000불에서 5,000불 시대는 무엇인지 자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옛날 우리 시대에는 졸업장 가지고 살았지만은 아무 대학 나왔다 한 졸업장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GNP 3,000불에서 5,000불 시대는 기술을 가져야 삽니다. 자기 전문적인 기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수가 되려든지 기술자가 되려든지 의사가 되려든지 이런 전문 직종이 되려면 대학을 가거라. 그러나
그저 장사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자기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해서 살 사람 같으면 구태여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류 이류 대학 갈 필요 없다. 그 전문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 얻어가지고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면 그로써 대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지어먹어 사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적인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대학 졸업장 따려고 대학교 가놓으면 그거는 4년 동안 부모의 고열을 빨고 쓸데없이 돈 소모하고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그 다음 대학 나와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면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 여러분 2년만 공부하면 다 마치는 과정입니다. 그걸 고무줄로 당겨서 4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내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오늘날 현재 학제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 과학자나 의사 이런 것 내놓고 일반적인 학과는 2년이면 다 끝장낼 것을 그것을 4년 동안 잡아 당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문적인 소질을 알고 전문적인 취미를 하면 그 전문적인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 한 2년 동안 바짝 공부해서 싹 나가면 오히려 낫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대학 들어가면 좋고 이류에 들어가면 더 좋고 떨어지면 제일 좋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농담도 아닙니다. 여기에 상당한 진담이 들어있습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가인은 농사 짓는 데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데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었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소질과 취미를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질과 취미도 없는데 강제로 인생을 끌고 가려면 한평생을 후회와 탄식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도 후회를 안 합니다. 아이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걸 그거 그런 후회 안 해요. 그러나 막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서 원치도 않은데 너는 변호사가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어라 뭐 너는 판사가 되어라 그래가 원치 않은데 그 직업에 들어가가지고서 평생을 늘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가인은 당당하게 농사지는 자가 되고 아벨은 당당하게 양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벌써 가인과 아벨이 다 자라서 분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가를 하기 전에는 제사를 누가 드렸냐 아버지가 드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그 가정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가인은 가인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제단에 얹어서 제사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재물을 드렸던 것은 벌써 다 분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인도 벌써 분가해서 자기 독립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벨도 독립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둘이가 다 여기 결혼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이미 결혼했고 아벨도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디서 생겼어요? 그것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여동생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도 여러 여자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여동생 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가인도 결혼을 했고 아벨도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한 가정이 된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제단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데 두 제단을 쌓았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아벨은 제단을 쌓고서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제일 좋은 새끼 양을과 그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받아주었다는 말은 없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움으로 받아준 것처럼 틀림없이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지 않냐고, 아벨의 제단은 재물을 얹어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불살아서 열납해 준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얼굴빛을 변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아주고 아벨의 재물은 받아주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이제 너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장차 훗날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재물이 될 테인데, 그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면 나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분갈을 해 나가기 전에 가인과 아벨 또 다른 형제간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는 너희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까짓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드려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할 것이 뭐냐, 내가 제단만 쌓아서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농사지은 농산물 가지고서 제물 드리면 되었지 뭐, 받아 잡수는 어른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것도 뭐 있어, 무엇인 주면 받아 잡수면 됐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인간의 땀을 흘려 지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재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재단이 있지만 가인의 재단이 있고 아벨의 재단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세워놓고 똑같이 십자가 있지만 가인의 재단이 있고 아벨의 재단이 있습니다. 가인의 재단 교회 아무리 댕겨봤자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재단 뭘까요? 인본주의적인 재단. 오늘날 소위 말하는 현대주의 신학과 신신학, 현대주의자 신신학들은 여러분 교회당 지어놓고 십자가 다 붙여놓고 뭘 가르친지 압니까? 그 재단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사회개혁운동, 그건 개혁운동이 있습니다. 정치운동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인간의 산물인 정치운동, 사회개혁운동 이런 것 가지고 밤낮 외칩니다. 밤낮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일어나서 정치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만 외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고등비평을 합니다. 인간의 철학, 과학, 고고학, 역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비평해가지고서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도 신화다, 저것도 유대인의 신화다, 그래서 다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은 다 지켜버립니다. 이건 다 신화다.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다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거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는,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 그 관계없다. 그 왜 피 흘린 것 징그러운 소리 아니냐. 예수님의 고상한 사상만 따르면 된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었으니 그런 고상한 사상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의 사상을 따라서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이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정치운동하고 사회개혁운동하는 것이 교회다. 가인의 재단입니다. 가인의 재단은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천당,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당인지 올라가 봤나? 그러고 지옥 언제 누가 내려가 봤나? 죽으면 그뿐이지. 여러분, 교회당 그대로 있고 십자가 달아놓고 성경을 읽어서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면서도 실제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까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가인의 재단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현재 현대주의나 신신학을 받아들여서 정치운동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순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정치운동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밤낮 가봤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전부 샤머니즘이니 미쳤다니 열광주의자니 오히려 흉을 봅니다. 성령운동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재단은 샤머니즘이라고, 열광주의자라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사하고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장차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천년 만년 이 땅에 안 살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처처에 가난과 지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횡행하겠다고 말했지, 세상이 점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가 되어서 지상천국이 되겠다고 말 안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장차 다가올 세상을 바라면서 우리 간절히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란 정치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아벨의 제단인가 가인의 제단인가 그것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교회냐 인본주의적인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교회냐, 십자가 중심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믿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그 교회는 하늘과 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제단에 어린 양 예수의 피는 한 방울도 없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곡식인, 인간의 머리로 만든 곡식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철학 모든 이것을 잔뜩 쌓아놓고 이걸과 외치는 데는 하나님이 얼굴도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화가 나가지고서 널 두드려 부어라, 박살을 내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인도 화가 나가지고 아벨 죽였으니까. 그런 운동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늘 무슨 운동이느냐, 분노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화를 내요. 크, 뭐 때려 부어라, 파괴해라, 죽여라, 그런 분노의 영이 꽉 들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오면은 그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제단 잘 택해야 돼요. 제단 잘 택해야 돼요. 나는 보기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택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 제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단은 절대로 아벨의 제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천당 못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아벨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정치 재단, 사회 개혁 운동하는 아벨의 죄라는 가인의 죄라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혹시 다른 데 이사 갈지라도 여러분께서 교회 재단 잘 택하십시오. 당장 가자마자 정하지 말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다시 재림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가인의 죄라에서는 늘 분해서 안색이 변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오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데모하고 고함고함 치고 이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분하게 생각하고 안식이 왜 변하노? 뭘 잘했다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이란 뭡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시니 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선이 뭔지 압니까? 선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악이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의 척도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과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선은 바로 선과 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과 의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죄와 불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반하는 것이 바로 죄와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의는 틀립니다. 아,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천당 못 가? 천만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의인같이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의 불의는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죄에 대하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 가인이 분해서 안식이 변할 때 하나님이 왜 너 선을 행하지 않느냐? 선이란 바로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드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 예수. 그게 선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낯들고 나갈 수 있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 용서받고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다니 이건 당연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 앞에 엎드려요. 죄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까 죄와 마귀는 한 가지요. 선, 즉 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떠나는 사람은 바로 마귀하고 합치는 것이죠. 예수와 만나면 선을 만나시니까 그 행동이 선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떠나면 그는 바로 마귀를 만나게 되니까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예수를 떠나면은 벌써 자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문에 벌써 마귀가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엎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벌써 마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순종의 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별도리 없어요. 아무리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영인 마귀가 와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지 말고 속으로만 알라고요. 겉으로 막 아이고 너 아버지는 마귀다, 너 엄마는 마귀다, 아이고 저 마귀 오네 이러면 큰일 나요. 전에 어떤 가정에서 말한 것처럼 부인이 자꾸 애들 보고 너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다 하네, 남편이 회사에 들어오면 애들이 마귀 왔다 마귀 왔어. 그 남편이 나에게 장문의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느냐, 어떻게 자식들이 내만 집에 들어오면 마귀 왔다 그러고 내가 회사에 나가면 마귀 간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마귀냐.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진리를 볼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마귀에 속했지만,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지 그걸 자꾸 마귀 왔다 마귀 간다 해서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마귀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붙잡고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어요. 즉 마귀는 죄와 가지고서 어찌한지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 반역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안 따라갈 수도 있다고, 마귀를 제껴버리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향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죄를 다스려서 쫓아버리고 예수를 믿고 선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고 또 전도를 받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뭐를 고했어요? 야 동생아 놀러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 이 아벨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에게 야 너 나하고 놀러가자.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로 놀러갔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살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들어오면 아우를 죽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그랬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가인은 마귀에게 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등지면 그 다음 마귀가 잡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라. 마귀와 죄는 이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있고 마귀 있는 곳에 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벌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라는 그 양을 드려서 제물 드리라는 그 제물 안 드리고 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제물 드렸다가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 반역했고 그래서 벌써 마귀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인 아벨입니다. 의인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꼭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인의 제단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벨의 제단을 가진 목사나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반드시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과 교회와만 대결이 아니라 같은 교회당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가인의 재단에 속한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서 마귀와 죄에 잡혀서 그래서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성령 받고 의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목사나 교인들이나 그 재단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도 보수주의 신앙이 확 뿌리를 박아야지. 자유주의 신앙이 뿌리를 박으면 그 사람들은 보수주의 신앙을 완전히 다 격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도 참 불행하게도 그런 서양의 못된 가인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있어. 여기에다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는 무리들이 목사가 되어 있고 그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배우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죽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추호라도 가인의 재단에 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 아벨의 재단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고 예수에게 등을 돌리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의인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귀신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자기 친동생을 돌로 죽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이 됐었습니다. 보십시오.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살인이 있고 전쟁과 수많은 살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와 같은 비극이 세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아우 지키는 보좌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지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역회가 있고 또 조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역장은 왜 있습니까? 구역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이라는 것은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구역인 것입니다. 교회 이렇게 모이지만은 우리 사는 동료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서 가정생활에 여러가지 시험이 들고 환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데 교회는 멀다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이 선배가 되는 구역장이 딱 있어서 구역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신방꽃장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곧장 주의 종들에게 연락해서 돌보도록 해.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형도 지키고 아우도 지키고 우리는 서로 지켜서 천당에 같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 지켜주면 안 돼요. 내 혼자 독불 장군은 없어요.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서로 지켜줘야 돼요. 나는 아무도 지켜줄 필요 없다. 나는 내 혼자 독야청청이다. 내 혼자 나갈 수 있다. 그건 벌써 교만입니다. 독야청청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 충고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꾸짖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래서 함께 손과 손을 마주잡고 나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여러분, 피가 고함을 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말을 하는데 성경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라고 말했습니다. 피는 외칩니다. 아벨의 피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이 세상에 여러분 살인하면 자기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알아도 그 땅에 떨어진 피가 하늘에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살인한 사람 그 자신과 그 자손이 영영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피가 땅에 떨어진 피가 그대로 사라진 줄 압니까? 의인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외쳤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피는 외칩니다. 성경에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외침이.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오면 그 피의 외침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피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장벽을 흘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으니 주여 장벽을 허소서, 원수된 것을 허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것이 해소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뭘 외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줄줄이 흘리시니 성경에 제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는 외칩니다. 치료를 주시옵소서. 치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렀으니 믿고 나오는 백성에게 치료를 주시옵소서. 치료해달라고 예수의 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또 뭐를 외칩니까? 저주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관에 찔린 그 흘린 피, 쇠가시에 찔려서 흘린 그 피는 이제는 그 가시를 없애주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의 저주, 저주를 없애소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는 사망을 철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망을 철폐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을 철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외칩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야로 보좌를 향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죄 용서함 받는 큰 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화목된 큰 능력이 임하고 치료의 힘이 임하고 축복의 힘이 임하고 영생의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마르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십시오. 이 피를 제해버리고 이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미국의 모 교단은, 한국에도 그 교단이 있지만은 피에 대한 찬송을 찬송가에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면 징그럽게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피란 말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사탄 마귀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피를 제껴버리면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하고 구원받나 말인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방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관이 보이고 관에서 죽어있는 여자가 소복을 하고 자꾸 일어나 나오고 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그리고 무덤에 공동묘지가 보이고 그래서 내 기도를 자꾸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귀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산 사람도 겁이 안 나는데 죽은 사람이 뭐가 겁이 나? 마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데 그래 죽은 시체들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겁이 나가지고서 내 방에서 뛰어나와서 애들 있는 대로 갈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아유 치사스럽다. 겁이 나면 산 사람이 겁이 나지 죽은 사람이 왜 겁이 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해 못 쳐요. 산 사람이 겁이 나지. 그래서 내가 가라 잔소리 말고 치사스럽게 날 회방하지 마고 가라
그러니까 뭐 싹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 마귀가 기도할 때 그런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도 겁을 안 내는데 뭘 죽은 사람 겁을 내요? 마귀도 겁을 안 내는데 뭐가 겁이 나요? 예수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크게 소리를 내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리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피가 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외쳐주시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살이 나면 저주받습니다. 그 아우의 피가 땅에 흐르니 땅이 입을 열려서 그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받을. 살이 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데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이 나죠. 나는 공산당이 결코 저주받아서 가장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고 공산국가가 절대로 성하지 못할 거랍니다. 더구나 이북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절대로 그들 나라가 흥하지 못합니다. 그 주위가 흥하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 죽이는 것을 벌레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합니다. 우리의 기억에도 너무나 생생한 6.25 사변, 저거가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한에서 쳐들어왔다고 자고했죠. 지금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6.25 사면 모르지만 우리같이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은 6.25 사면 실제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 6.25 사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을 피를 흘렸습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피를 발았어. 그러고도 여러분 랑군 암살 사건 일으키지 않나. 더구나 치가 떨리는 것은 요번 칼 추락 사고 같은 거죠.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북에서 조총연계를 통해 가지고서 폭탄 장치 해 가지고서 칼 떨어뜨린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당, 그렇게 많은 피를 땅에 흘렸으니 땅이 입을 열어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흘린 사람을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북이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요사이 허위 선전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참 눈이 청맹간이야. 공산주의 잘 사는 거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그러면 그럼 못 사는 거 봤냐? 아, 나 못 사는 거 우리 봤지. 왜? 소련을 위시해서 중공이나 전 공산국가들이 그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지뢰밭을 만들고 대포를 놓고 기관총자를 놓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도망 못 치게 지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그렇게 천당같이 아름답다면 문 다 열어놓고 다 와서 보라, 다 와서 보라, 너희들 이 나라에 살고 싶거들랑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북과 이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 열어놓자 그럽니다. 이남에서 우리 문 열어놓자, 우리 적십자 회담도 하고 우리 가족들 간에 편지 왕래도 하고 아예 문 탁 터놓자. 누가 문을 안 터놓습니까? 공산당이 안 터놓습니다. 왜? 터놓으면 다 내려와 버릴 거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북이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뭘 평론할 게 있어요. 우리 문 터놓고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려고 그러지. 그 정부에서 왔다 갔다 한 날이면 자기 나라가 무너질 테니까 딱 막아놓고 왔다 갔다 왕래 못하게 해요. 아, 우리 절십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자. 편지 왕래도 하자. 가족 신방도 좀 하자. 성묘도 좀 하자. 어디 들어주나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런 공산국가를 잘 산다 그래요. 세계 공산국가 치고 잘 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공산국가 치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총자와 지뢰밭을 만들어 놓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베를린 같은 높은 장벽탐을 해놓고 난 다음 건너오면 총 쏴 죽이고.
왜 그러냐? 공산당들이 하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소련만 하더라도 여러분 스탈린이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동족 천만 내지 2천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모택동은 중공에서 공산당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4천에서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반대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이북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우리 많은 동족을 죽였을는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으니 그 땅이 피를 받고 난 다음 저주를 토해버립니다. 그 공산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토해버려요. 그래서 공산당이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실제 소련에 갔다 온 사람들 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련에 쭉 여행해보고 한국에 온 미국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한국이 소련보다 훨씬 잘 산답니다. 말도 말하고 한국이 소련보다 훨씬 잘 산다. 소련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군사력으로 강대국이지 특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병기를 만들어서 사람 잡는 군사력으로 강대국까지 일반 생활은 처참한 한국보다 못 산다. 공산국가는 땅이 전부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동족을 죽이고 너무 많은 외국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페이! 그러면서 저주를 토해버렸어요. 그러니 이북이 절대로 잘 못 살아요. 이북주가 아무리 해도 못 살아요. 이북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를 해줘요. 용서받기 전에는 땅이 저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그래도 중공 같은 나라는 지금 회개를 하고 이제 중국에는 교회도 세워놓고 지하교회도 쓰고 많이 그래서 용서를 바라니까 요사이 서서히 중국은 좀 잘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공산국가가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땅이 저주해버리는데 오직 그 저주를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주를 중화시킬 수 있지 예수님 이외에는 그 저주를 중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훼파해버린 이북 그리고 선량한 사람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피를 흘린 이북은 그 땅이 저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바라신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보십시오. 거지가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농사지어봤자 땅이 효력을 발생하네 풍년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 즉 거지가 된다. 그 공산당은 뭡니까? 똑같이 거지가 되는 주의가 공산당인 것입니다. 똑같이 공산당은 거지가 된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동생 죽인 것은 모르고 이제 자기 하나님께 바른 벌은 너무 중하다고 항의합니다. 이게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주인 때리는 경입니다. 동생 죽인 것 남의 생명 빼앗은 것은 중하게 느끼지 않고 자기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자기 생명은 겁을 내거든 이제 주님이 쫓아내시니 나는 이제 농사 지어도 안 되고 이제 거지처럼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다니다가 맞아 죽겠다. 누구에게 맞아 죽겠습니까? 사람들 말하기를 그때 사람도 없는데 누구에게 맞아 죽냐. 여러분 벌써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는 상당히 지상에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해마다 연년생을 낳았으니 그의 형제간이라도 짝깔았냐.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빨리 번식한지 압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첫 부인이 세상을 뜨시고 60에 장가들어서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낳으셨습니다. 60에 그것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60에 장가 들으셔서 우리 아버님 삼형제를 낳고 그 삼형제가 각각 몇 명을 낳냐면 9명을 낳습니다. 그 9명들이 또 장가 들어가지고서 나가 지금 우리 사촌까지 나왔는데 그 밑에 낳은 자녀들이 지금 다 얼마냐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불과 그 시기가 얼마입니까? 우리 할아버님께서 60에 결혼하셔가지고 낳은 자녀인데, 그 우리 큰아버지 아버님 작은아버님 다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데 벌써 우리 형제들이 50명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만나도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조카들 다 키가 뭐 나보다 더 크고 말이지, 뭐 대학 졸업 맞고 뭐 전부 다 했는데 만나면 이름이 누구더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짧은 기간 한 20~30년, 한 30~40년 내에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가인 아담과 하와는 거의 900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히 낳았겠어. 그때는 산하 제한도 없겠다. 그냥 해마다 낳. 그래서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에 나그네 됐을 때는 자기 형제에다가 조카에다가 또 밑에 손주빨에다가 뭐 꽉 사람들이 들어갔어. 적어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한 2~300명은 벌써 지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쫙 났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가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참, 이런 이기주의 보십시오. 자기는 동생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까 싶어 겁을 냅니다. 남의 생명을 생명같이 느끼지 아니하면서 자기 생명은 귀중한 인생입니다. 정말 남의 생명을 귀중히 느끼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도 귀중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남의 생명을 헌신하까지 빼앗으면서 자기 생명은 귀중히 느끼는 공산당 같은 놈이 되지 말아야 돼요. 공산당 같은 놈. 참, 제가 어릴 때 해방되고 난 다음 한참 한국 사회가 6.25 사회 나기 전에 어지러울 때 공산당들이 댕기면서 민주 인사들 암살하는 거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밤마다 떨어요. 그저 조금만 애국 애주간 사람이면 공산당이 내려와서 밤에 와서 쏴 죽여요. 나는 그 우리 동리에서 한 애국자가 있는데 그 사람 공부도 많이 안 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몸이 좋아요. 몸이 건강한데 저녁에 빨갱이 확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이 딱 마루에 가서 막아셨어요. 막아서 너 남편 내놔라. 그 부인이 얼마나 무식하니까 총을 들고 장총을 들고 왔는데 총을 옆으로 비겼는데 총을 배에다 대놓고 잡았어. 그 부인이 막 결사적으로 그 빨갱이가 총 들고 왔는 그 장총을 막 손에 잡고 막 딱 잡고서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니까 이 총 뺏기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았더니 그러면 배에 맞아 탕 죽어버려. 그 남편이 그 총소리 듣고 이제 뒷문으로 도망을 치려고 나오는데 뒷문이 탁 열리면서 일본도 칼을 들고서 딱 달라들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몸이 건장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화루가 있어요. 화루. 그 밤에 불 피우면 화루 있지 않습니까? 그 화루를 들었습니다. 들어 때리려고 보니까 그 바로 그 문간 앞에 자기 어린 애기가 자고 있어요. 갓난 애기가. 그러니 화루를 때리면은 그 애기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싶습니다. 공산당은 인정사정 없지만은 그 부모는 그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당장 그 화루라 때리면 되겠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화루를 내놓으니까 일본도를 치는데 그걸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 팔도 다 날아가고 이 손가락 다 잘리고 그러면서 그놈을 밀어 제껴서 넘어뜨리고 도망을 치. 내가 그분 보았는데 그 공산당 와가지고서 아내 죽고 자기 손 다 잘리고 그러고도 겨우 목숨을 살았다.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공산당은 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벌레같이 죽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일이시도 공산당만은 우리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하겠다는 애들이 지금 학원에서 땅벌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젊은 애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기만 하려고 그래가지고서 이북 김일성 사상을 공부하고 공산당 하겠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당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을 동원해서 우리 공산당 안된다고 우리가 여의도에서 기도했지만은 우리 지상에 이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공산당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자, 하나님 자비 보십시오.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는 했지만은 당장 죽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참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지만은 나중에 갈아 나오는 것은 바싹 먼지가 되어 나오지만은 그러나 가는 시간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당장 가인 그들의 처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죽이지 마라. 가인을 죽이면 죄가 7배나 더 많다. 그래서 가인에게 아마 이마에 표를 주었든지 무슨 손에 표를 주었든지 하나님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사람 많은 것마다 그 표를 보이고 하나님이 증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였더니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는 땅이란 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가인도 이제는 자식을 낳았었습니다. 에녹이란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다음 자 쭉 이제 자손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머두사엘을 낳았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래서 이 혈통은 왜냐하면 전부 아들 이름만 나온 것은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씨를 남자가 언제나 심으니까 그러므로 남자의 혈통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길러서 내놓은 역할이고 그리고 남자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인류의 혈통을 말할 때는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벌써 저주받은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밭이고 아버지는 씨입니다. 그러므로 밭이야 괜찮지만은 씨를 잘못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야 될 곳에 가라지를 심어 놓으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야죠. 이러므로 혈통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쭉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래서 처음으로 가인의 자손에서 이제 이 이중혼이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일남일녀를 지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자 그 하나님이 정해신 일남일녀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게 비로소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라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그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소위 말하는 요새 음악가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라멕이 자기는 아내를 둘이 거느렸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또 살인했습니다. 이게 뭐니?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아마 소년하고 다투다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니까 그냥 일어나서 소년을 쳐 죽여버렸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라. 자기 마음에 사람 죽이고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결혼식일 때 가문을 본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문은 거기에 흐르는 정신적인 전통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으니까 그 자손 때 나왔어도 쉽게 살인을 합니다. 그럼 가인의 집안은 살인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 약간 뭐 부모가 알 거 뭐냐,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고 연애해서 우리가 결혼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서 전통이 있어요. 한 가문에서 처벌 얻는 집안은 그 쭉 내려오면서 자꾸 처벌 얻어요. 또 한 집안에서 고혈압 중풍병이 걸리는 이런 집안은 그 고혈압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많이 보아요. 암 같은 것은 요사이 그 체질이 완전히 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족에 암이 있는 사람은 그 자손들에게 언제나 암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결혼 같은 걸 할 때 가문을 보는 것, 도덕적으로 그 가문을 보고 또 체질로서 그 가문을 보고 그래서 잘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못했지만은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 부모들이 잘 가문을 보고서 결혼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요새 애들 말을 들어먹어줘야 말을 하지 뭐. 괜히 어른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뭐 지금 마음대로 해가 결정해버리고 말지 뭐 어른들이야 뭐 별 힘이 없지. 그 다음 25절에 아담이 다스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아담이 물론 그 이후로 많은 자손을 낳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손 가운데 꼭 아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아들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후예가 바로 아벨과 그 다음 셋을 혈통을 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혈통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간 혈통이고 그 다음 셋의 혈통은 하나님을 찾는 혈통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전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하는 백성이 끊어졌다가 아담이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후예가 된 것입니다.